믿음의 길잡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여행을 어디로 갈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이었어요. 바울은 이 환상을 본 뒤 성령님께서 자신을 마케도니아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환상을 통해서든 영적 직감을 통해서든 여러분은 성령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도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동차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거라고 배웠지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여러분이 잡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옆에 앉아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시고 돕는 역할을 하세요. 바울은 성령님께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인도를 받았고 그 인도대로 짐을 꾸려서 마케도니아로 출발한 것은 바울의 결정이었어요. 인도를 받았다고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도 받은 대로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음성을 들었다면 즉시 그대로 행동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행동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성령 인도를 받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바울도 이제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정하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을 때 성령님께서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알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믿음의 길잡이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있고 또한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을 잘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세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행동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